물집이라고 하는 그런 물집들이 생기는데 이게 생기면서 아이들이 아파하고 심한 경우는 음식을 잘 못 먹게 되고 열도 나면서 구토, 설사 등 합병증도 동반하기도 합니다. 스토코병은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위생 관리라든지 특히나 손위생 관리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단체 생활할 때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 소독 같은 걸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